안녕하세요.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울레탈입니다. 지금 뭔가 명품 쪽 공간이 정신이 없죠. 어저께 저녁에 그 에어컨을 청소를 했어요. 그러면서 진열대를 좀 미루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진열대를 조금 중간 쪽 진열대를 위치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큰 I자로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그거를 T자 혹은 11자 혹은 D자 등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공간을 좀 더 마련해서 용품을 더 진열할 수 있도록 뭐 아이디어를 내보려고 합니다. 아 이게 가게가 작으니까 뭐 신제품은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져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누르고 있었는데 이왕 매대를 옮긴 김에 다시 한번 좀 테트리스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취미생활 같아요. 맨날 옮겼다가 저거 했다가 아이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편하시고 물건 찾기 편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깔끔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오늘 하루는 이것 때문에 매장이 엄청 어수선할 것 같아요.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